언론사 불자연합회가 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교통섬에서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는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불자들은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세상에 바른 눈과 귀가 되길 소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2, 1, 3등! 불법승 구호에 맞춰 봉축탑에 빛이 나자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코로나19로 점등식 진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자들의 환희는 뜨거웠습니다. 생각이 있다 없다 할수 없는 중생들을 모두 다그 무여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는 것이 큰 발언을 내는 그런 보살의 길인데, 그런 그 금강경 글귀를 보면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제도할 수 있지 않나, 정정심을 가진다면 제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사 불자연합회의 봉축탑은 묘법 연화경에 기원한 8m 높이의 불국사 석가탑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불인 다보여래가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곳에서 나의 보탑이 나와 그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말한 석가열의 상주 설법의 장면을 상징에 표현한 겁니다. 언불련 회원들은 봉축탑 점등 현장이 부처님의 설법 현장임을 느끼며 봉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광명의 등불은 이러한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의 완전 소멸을 기원하고 희망의 등불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일 것입니다. 올해 언불련 봉축 점등식에는 각 언론사 불자들은 물론 BTN과 BBS, 양 불교 언론사 대표를 비롯해 전 언불련 회장 정일태 고문, 강상구 고문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봉축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열고 있는 봉축 점등식 자리가 불심을 함께 키워가는 동시에 각 언론사 종사 불자들 간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